전남 지역 요양시설과 병원,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남의 확진자는 2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무안군청에서는 공무원 20여 명이 확진돼 업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군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된 건 지난 12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전수검사 결과 두 개 과를 중심으로 2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따라 건물 폐쇄 없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에 그 확진 확인자를 갖고 있었다면 목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있었다면 전파를 될 확률도 있을 수 있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병동 일부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던 목포의 한 요양병원. 이번엔 다른 병동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5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과 나주 지역 고위험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남의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930명을 기록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를 통해 감염률을 낮출 수 있었던 델타 변이와 달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은 격리자들도 빠르게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은 코어트 격리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확진이 되고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서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취약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 PCR, 주 3회 신속 항원 검사 등 사실상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 화율을 낮추기 위해 입소자 가운데 미접종자의 접종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